얼마 전에 그 제가 아는 학교 다닐 때 그 선배 분이 물어보더라고요. 뭐 예산이 500 미만인데 그중에서 뭘 사야 되냐. 그래가지고 그 네임에서 나온 뮤조를 그냥 추천을 해줬어요. 그냥 기존에 뭐 오디오 막 옛날 오디오를 좀 갖고 있었는데 그 정도 예산이면 그냥 편의성 좋고 그런 오디오가 어떨까. 그 제품이 나오고 그 정도 예산 하에서 구성할 수 있는 스테레오 시스템들이 많이 죽은 것 같아요. 사실 그게 네임이 뮤조가 나오기 전과 나오기 후에 이 시장의 판도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왜냐면 일반인들이 이제 기기를 여러 개를 조합해서 뭔가 이렇게 그 500 미만에서는 사실 여러 개 앰프 따로 뭐 수수기기 따로 스피커 따로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되게 불편해하더라고요. 근데 네임 뮤조 같은 게 시장을 아주 잘 읽었죠. 그거 사가지고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. 근데 올인원 스피커는 어느 정도 이제 타협한 오디오거든요. 좌우 스피커가 따로 있어야 사실 스테레오 이미징 이런 입체감이 잘 생기고 뮤조도 스테레오지만 좀 간격이 더 벌어져요. 그렇죠. 예,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500 정도면은 두 가지 솔루션이 있죠. 하나는 그냥 올인원 앰프, 소스기기도 다 들어가 있는 스트리밍 그런 거 다 대응하는 그런 블루 사운드, 파워노드 같은 거에다가 스피커를 뭔가 똘똘한 거를 매칭해서 쓰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저 요즘에 이제 그 스테레오로 나오는데 와이어리스 액티브 스피커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예를 들면 그 뭐 캐프 LS50 와이어리스 이런 것도 있고 다인오디오에서도 나온 게 있고 최근에 뭐 BMW에서도 나온 거 있고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런 거를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팀장님의 소루션. 500 미만이면 네임 유니티 아톰이 얼마죠? 300만 원. 300만 원. 네. 예산이 네임 유니티 아톰 플러스 그러면 나머지 200만 원으로. 그러니까 스피커. 그러니까 스피커로는 지금 뭐 스캔소닉 그 MB1이나 네. 그 이후에 나온 MB1B 그리고 저것도 괜찮잖아요. 그 하베스 P3 ESR 같은 경우도 그 완전 뭐 레전드 명품이니까 그렇죠. 조금 가격은 오버될 것 같은데. 네. 그리고 뒤에 보이시는 오디오 벡터 QR1이나 지금 그런 것도 네. 그렇죠. 이 특히 이제 이 오디오 벡터가 제가 봤을 땐 참 숨은 명품 브랜드 같아요. 스피커에서 네. 거기 이제 그 부셸프로 해서 하면은 네임 유니티 아톰에다가 뭐 오디오 벡터나 이제 네. 스캔소니 하베스 조합이면 정말 그쵸. 어디 가도 꿀리지 않을 그런 500만 원 미만에서 할 수 있는 네. 조합인 것 같아요. 뭐 유니티나 파워더도 쓴다면 뭐 벅스나 타이다 쓴데도 크게 그렇죠. 네임이나 뭐 블루 사운드나 뭐 이런 쪽 추천한 이유는 뭐냐면 음질도 음질이지만 스트리밍 이로 음악 듣게 되면은 이 앱 컨트롤 앱 편의성이 진짜 중요하거든요. 이 컨트롤 앱이 별로 안 좋으면 진짜 음악 듣기 싫어지는. 예, 네, 그 정도로 이게 앱이 중요해서 그 두 회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들 중 하나예요. 그러면 턴테이블 CD 플레이어 다 있어요. 네, 그 다음에 그 무선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. 네. 거기다 하지만 입문자니까 네. 수준이면 되는 앰프에다 스피커까지 그렇죠. 작년에 맥킨토시가 내놓은 MTI100 그게 이제 턴테이블인데 블루투스하고 에어플레이 2 네트워크 플레이어 장착을 했어요. 그리고 포노 스테이지와 인티앰프도 내장을 했고 그러니까 CD 플레이어는 그냥 CD롬 드라이브로 하면 될 것 같고 아니 추가로. 네, 그리고 스피커만 그게 지금 언뜻 딱 떠오르는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맥킨토시라는 그 브랜드도 하나 갖고 턴테이블도 갖고 포노 앰프, 인티 앰프 그다음에 무선 네트워크 플레이어까지 그냥 한 방에 거기다 이제 CD 플레이어나 스피커만 이제 결합을 하면 되니까 일단 딱 떠오르는 건 맥킨토시 MTI100 이게 지금 떠오르네요. 변수가 그 턴테이블이네요. 턴테이블이 뭐 코난이 많이 알겠지만은 저는 뭐 네. 네. 얘기 한번 그 앰프나 뭐 스피커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해서 그거는 뭐 음악 취향이나 그 음색이나 뭐 이런 취향을 되게 많이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되고 턴테이블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USB 출력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능 많이 들어가 있는 일본 제품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본 제품들에서 싸고 괜찮았던 거는 가격 대비 좋은 건 티악 제품이
T-Rex 턴테이블이 상당히 좋았고요. 완전 수동, 이 중에서는 레가 다 수동이긴 한데 음질은 상당히 좋거든요. 소스기기 중에 이제 CDP는 사실 요즘에 CDP를 만드는 데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사라져가지고 선택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. 그 픽업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는 CDP인가, 국내에서 그런 서비스가 잘 되는 거, 나란추 제품들이 가장 좀 무난한 것 같아요. 이런 맥락에서 그 오포가 이제 오디오 사업 부분 철수한 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그게 참 가성비가 좋은 다 되니까 다 된 그 디스크 플레이어를 계속 내놓다가 203, 205까지만 해놓고 사라졌죠. 그러니까 지금 그걸 대체할 만한 어떤 대중적이고 안정적인 그 플레이어가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. 지금 코난이 말한 것처럼 뭐 일부 일본 브랜드가 있긴 한데. 또 그거 말고는 또 가격이 또 워낙 뛰고 그렇죠. 중간 가격대가 거의 없어졌어요. 참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.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아무래도 초저역까지 내주는 서브우퍼를 쓰면 안 되고, 사실 서브우퍼 없이 그냥 북쉘프로만 들어도 괜찮아요.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홈시어터 쓰게 되면은 센터 채널 스피커를 오히려 프런트보다 더 좋은 걸 쓰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 센터 채널에서 거의 모든 소리가 센터 채널에서 많이 나오거든요. 중역대에서 다 나오고. 그러니까 북쉘프 그 뒤에 있는 프런트 스피커보다, 프런트 스피커는 이제 배경 백그라운드 음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재생하고 대부분의 소리가 센터 채널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센터에 좀 올인하는 그걸 권하고요. 사실 스피커, 홈시어터에 좋은 스피커는 좀 오히려 하이파이 쪽은 별로인 경우가 많고, 하이파이로 일반적인 음악 감상하는 데는 좋은 스피커인데 홈시어터 채널에 도입하면 별로인 스피커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대부분 이제 홈시어터 쪽 프론트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게 홀로그래픽 음장, 입체적인 음장 잘 나오는 그런 스피커들 쓰는 게 좋고, 포칼 같은 브랜드 프론트로 쓰면 되게 좋고, PSB 같은 스피커들도 영화 볼 때 굉장히 좋고. 그러니까 타입. 그러니까 영문 브로셔를 보면은 처음 먼저 등장하는 스펙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타입인데, 그게 이제 스탠드 마운트, 또는 플로어 스탠딩. 근데 이제 이 윌스 메네시 디스커버리 2 같은 경우는 스탠드 마운트 형 플로어 스탠더, 아니면 플로어 스탠딩 형 스탠드 마운터, 이렇게 소개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. 정확하게 뭐 셀프로 보긴 어렵다는 얘기죠. 그렇죠. 왜냐면 그 스탠드 역할을 하는 게 붙박이인데다가 그 밑 스피커, 그러니까 본체 인클로저 바닥에 그 아이소베리 고프가 달려 있으니까 그 구조 아니면 안 되는 거죠. 사실 스탠드도 인클로저의 일부로 봐야 되지 않을까. 또 스피커 케이블 커넥터도 스탠드 밑에 스탠드에게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오히려 플러 스탠딩에서 우퍼 이하를 깎아낸 그런 플러 스탠딩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. 그리고 저역의 확장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 봤을 때도 그냥 스탠드 위에 스탠드 바꾸는 재미는 없겠지만 스탠드에 올려놓는 북쉘프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거는. 코난이 보기에는 윌슨 메네시가 왜 그렇게 설계를 했을까요? 의도가 좀 보이나요?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모든 뭐 다른 스피커도 그렇지만 북쉘프는 북쉘프의 장점이 있고 플로어 스탠딩은 또 그만의 또 장점이 있거든요. 그 북쉘프는 저역 반응이 훨씬 좀 빠르고 양갑은 좀 적어도 중고역 위주의 그 입체감도 상당히 좋거든요. 반대로 이제 플로어 스탠딩은 훨씬 대역이 넓죠. 일단은 저역이 더 밑으로 많이 내려가고 좀 더 풍부한 저역을 들을 수 있고, 근데 이제 윌슨 베네시는 그러니까 북쉘프와 플로어 스탠딩의 각각의 장점을 합치기 위한, 융합하기 위해서 그런 설계가 나온 거죠. 아이소베리 우퍼가 그래서 적용된 거고. 그러니까 일단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시청 촉감이 있겠죠. 그러니까 말 그대로, 그러니까 매끄럽다거나 거칠거나 촉촉하거나 요건 좀 이제 이 만지는 느낌이고,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색번짐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. 그러니까 선명하고 진하고 형체가 분명하게 악기 음상이 떠올랐을 때 저는 색번짐이 없다,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
제가 어떤 기기 리뷰 글에서 세번짐이 없다 그러면 그 윤곽선이 또렷하게 음상이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워낙 다양한 표현을 많이 써서 그러면 네. 제가 예를 들어 그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? 스피드가 빠르다? 느리다? 네. 뭐 이런 것들은 코난의 리뷰에서는 네.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? 뭔가 속도감이 있다는 건데 그 실제 뭐 음악의 러닝타임이 짧아지거나 뭐 이런 게 아니죠. 그거는 물리적인 속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빠른 느낌을 이제 받는 거거든요. 그 뭐 오디오 용어로 치면 뭐 과도 응답 특성이 좋다 뭐 이런 것들하고도 좀 안 물리는 얘기예요. 처음에 뭐 북을 한번 쳤다 그랬을 때 아주 빠르게 우퍼가 그 이동하면서 펀치력이 좋은 그런 경우 이제 빠른 경우고요. 그리고 빠르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는 또 그런 게 있어요. 소리의 어떤 높낮이 이런 것들의 변화가 되게 빠른 거죠. 그 구분이 명확한 거예요. 강약 구분이 아주 명확한 경우 또 좀 빠르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사실은 소리를 글로 표현한다는 게 네.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전달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서 지금 이 질문에 이 짧은 시간에 네. 두 분이서 이 평론 읽는 법을 답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. 이거는 네. 계속 꾸준히 하나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참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평론 읽는 법은 네. 매주 좀 매번 42부에서 네. 계속 다뤄야 될 주제 같아요. 네. 그 저희 소비층이 아무래도 30-40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. 네. 절반이 지고 있어요. 저희 유튜브도 보면 지금 30-40대 남성이 주로인데 아마 술에 이렇게 비교하고 혹은 네. 자동차, 시계, 카메라에 비교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리뷰가 잘 읽혀지지 않을까라는 바람에서 네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비유가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그 막 천 가지 말보다 그냥 한 마디 비유가 그럼 딱 연상이 더 직관적으로 연상이 되는 네. 거니까 오늘 42부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네.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